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란이 멀리 그 출장 왔습니다. 경기도 그 일산에 있는 계시는 아침농원 사장님 온시대 잠깐 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제가 멀리 이런 농원에서는 잘 촬영을 안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예, 잠깐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서는 예, 소매는 아예 판매를 안 하고 간혹 아니십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 꽃 중간에 이제 도매인만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해가 가시는데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예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에 종자 산업에 엄청나게 이제 이래 엄청나게 종자 개발에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헌신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정말 이래가 오랜 이제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오늘 우연히 여기에 온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사장님 허락하에 여기에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은 꽃 소개만 하고 중간 도매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요즘 이 어려운 요는 이제 시대에 요게 꽃들 정말 예쁘게 좋은 꽃들 아니면 소개시켜가지고 해주시면은 또 농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니십니까 화려하고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 화려한 꽃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걸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꽃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불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아니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많은 이제 이렇게 새 주인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쁘죠? 야, 멋있습니다. 양연에 들어오면 향기가 아마 뽁뽁뽁뽁 지나다면 벗겠나 보여요. 그죠? 벗겠나 보고. 여기에 하나같이, 이와도 많이 비었습니다. 폴리피레, 이거는 일단, 저 안에도, 이분도 여기 한번 씨 한번 봐보세요. 씨를, 수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육종을 하시는 분이에요. 육종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육종해가지고 뭐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가까운데고 뭐 저기 아마 여기에서는 사장님이 그거는 택배를 해가지고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봄에 이제 순회해가면서 아니겠습니까? 순회해가면서 필요한 양을 주문해 주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꽃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야 농가에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손을 따라가지는 못해 가지고 지금 그렇죠. 꽃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꽃 붙은 거 봐보세요. 야, 향 좋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여기 오랫동안 아니십니까 이거 해가지고 꽃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대맹석국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했던 의사화라는 품종이에요. 이게 의사화 이제 얘를 작은 겁재를 해가지고 의사 그죠 꽃이 늘어지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연상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꽃이 이제 한국기하고 일반 이제 석곡하고 교배를 시키게 했는데 외행되는 하이난넨스를 닮은 것 같아요. 닮아가지고 외행되는 하이난넨스를 닮았는데 꽃도 나 있으면 허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별 이제 뭐 이게 그게 매력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꽃은 뭐 뭐 다 예쁠 것 같아요. 뭐
저기 모닝 글로리가 활짝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아, 여기도 무니시티 티콤 고 아, 뭐 이름이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예쁘죠? 그죠? 요거 하고 저쪽 반대편에 사장님이 열심히 이제 이래 또 다른 분하고 설명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멀리 출장 관계로 아마 난초 여행 아니십니까? 물주기를 오늘은 그 하지를 못하고 내일 아마 제가 할 거예요. 농장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늦게 아마 도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 오신 김에 그 왕 김에 아침 농원 네, 잠깐 방문해 가지고 촬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우리나라 육종에서는 최고로 있습니다. 대가예요. 육종 하시는 데서는 최고로 대가인데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이분들을 해 가지고 맥맥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게끔 그렇게 돼 줘야 되는데 요즘 화해산에 뭐 코로나나 이래 가지고 뭐 있는 그걸 와 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화해하시는 분들 요걸 이 영상 보시고 이쪽으로도 구매 문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